발작이 될 정도로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 10m以上の北の辺かな。ちょうどあの今いるうちのあの残ってるあたりまで水だから。どっちの辺までですか？あの赤い屋根。赤い屋根のあたりまでは水来てるはずですね。そちらの船は元々そちらにあったんですか？あ、いやいや、そのこの図が見てあったのさ。海にあったものですか？それがここまで流されてる。今あの 住んでらっしゃるところはこちらに被害を受けた地域に住んでたんですか？いや、みんな仮設に入ってる。全部。あ、そうですか。 현재 개세노마에서는 피해 복구가 한창이다. 언제 예전의 마을 모습을 찾을지 모르지만 마을 주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모든 게 폐허가 된 이 마을에 그래도 번듯한 모습을 갖춘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미와야키 서점. 폐허 속에서도 반듯하게 온전한 모습을 갖춘 건 이 서점뿐이다. 이 서점은 마을 주민에게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서점이 바로 당시 공황 상태에 빠진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그 엄청난 재해 속에서도 서둘러 서점을 만들고 책을 원했을까? もちろんニュースペーパーでね、直近の情報を知りたかったのと、あと、まあやはり、本と言いましょうか、やはりその心のゆとりを取り戻すためにもね、やっぱり本が欲しいなと思いました。 이 반듯한 서점을 만들기 전, 폐허의 현장에 처음 천막 서점을 만든 것도 이 서점 주인이다. ぜひその本屋さん復活早く復活してほしいねっていうお話がございましたので、その青空の書店がきっかけになりまして、7月から毎週金曜日土曜日日曜日と3日間、青空書店っていう形で1週間に3日ずつ販売に踏み切ったわけなんです。はい、青空書店っていうのはここから結構遠いんですか？ 예전 천막 서점이 있던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들이 폐허 속에서 책을 찾은 이유는 땅도 마을도 정신도 피폐해진 상태에서 책이 주는 지혜를 배우고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폐허 속에서 처음 천막 서점이 생겼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푸른 하늘이 보이는 서점, 아오조라라는 이름은 주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지금 푸른 하늘 서점은 흔적도 없지만 당시의 그 간절한 위안과 바람은 마을의 전설로 남을 것이다. 현재 복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건물 옆에 이재민 임시 거처가 있다. 이곳에는 아직도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좁고 불편한 임시 거처에서 노모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리유키 씨. 아직 경황이 없는지 짐도 채 정리되지 못한 그는 노모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아이들의 글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大人の私たちが頑張らないでどうするんだというふうに励まされたというか逆にしっかりしな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ね。 당시의 고통은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위기일 뿐이라는 걸 그렇게 그는 책 속에 밝기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희망을 발견했다. 일본 곳곳에서 몰려든 책들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채워주었다.
大震災によって、本屋がなくなり、それから図書館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全く本が読めなくなってしまった、そこで、もう手元に全く本がないので、本を送ってくださいと、いうリクエスト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呼びかけた出版社あの皆さん快く応じてくださって、大体120社の出版社から、18万冊ぐらい、本が集まったんですね。마을에책을보내주었던기관에는아이들부터어른들에이르기까지책덕분에용기를얻었다는수많은감사편지가그날들의간절함을보여주고있다거기엔일본인들의책에대한철학이담겨있다우리는쓰나미폐허속에서도책을찾았던일본인들의정신적뿌리를찾아다이고마치로향했다다이고마치는일본최초의독서마을이다지난2007년마을주민스스로마을을독서마을로선포했다다이고마치의학교에서는아침이면학생전체가스스로책을읽는풍경을만날수있다이른바일본을독서열풍으로만들어낸아침독서시간이그것이다일본의성공한독서운동중하나인아침독서는1988년도부터시작되어현재일본학교의 60% 가시행하고있다新しい言葉や新しい漢字を覚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まず一日のリズムがスムーズに入っていけるっていうか、もう来たら席について取り組むっていう形ですので、こちらから何をしましょうとか呼びかけなくても自分のやることがはっきりしているので落ち着いてできます。아침독서로인해다이고마치학생들의청소년탈선행위가줄어들고국어수학정답률이타학교에비해5내지 10% 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독서감상문과독서강연회의실천은책에대한사랑을더해주었다この子なんですが독서감상문で最優秀に入ったということでその自分の書いた독서감상문をみんなの前で、発表しているところですこういう集会を大子町の方では毎年行っております일본의독서환경은학교에서만있는것은